집이야? 마당이나 옥상에 있는 집 되게 좋아하거든. 나 높은 데 좋아하는데. 깔끔하고 심플한데 남들한테 잘 없는 그런 거 좋아해. 나 또 봤어. 아, 이런 사진은 언제 찍혔어? 와. 예쁘다, 인테리어 벽에다가. 오, 예쁘다. 아무것도 없어, 우리. 열면 바로 밖이야. 잠깐, 우리 생각 정리 좀 하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일단 이 집에 장점이 뭐가 있을까? 옥상 다 쓸 수 있다는 점 하나? 전망이 좋다, 밖에 나가면. 나갈래, 밖이 더 선물, 시원해. 선물 받은 아이시카를 하면서 기분을 좀 전환시켜야겠어. 아, 더워. 굉장히 불만에 가득한 약간 심술꾸러기 아이 같았어요. 굉장히 정윤 씨가? 막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일부러 엄마 이거가 너무 작아! 나 안 해. 약간 이런 기분 있잖아요. 되게 귀엽게 막 뗐었잖아요. 약간 원하는 걸 해주지 않았을 때 떼쓰는 어린애 같았어요. 아유, 서로를 어린애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보기엔 다 둘 다 어린애인데. 아우, 진짜. 어, 되게 예쁘게 생겼어. 그치? 짠짜잔. 우와. 쫑쫑이. 쫑쫑이. 마당이 진짜 예쁘다. 어우, 진짜 귀엽다. 어어. 어어. 어. 어. 어때, 어때? 부드럽다, 뭔가. 부드러워? 어. 아이시카를 위한 집이네. 어머, 마당 정말 우와. 넓다. 우리 이것만 해, 그러면? 집에서? 어떡해? 이제 뭘 해? 일단 아이시카 잠깐 그만하고. 어때? 괜찮긴 괜찮지? 어, 완전 마음에 들어. 진짜? 고마워. 쫑쫑이라고 불러야 돼. 알았어, 쫑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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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우리 집이 아무것도 없어. 필요한 거 생각해보자, 하나씩. 일단 에어컨. 에어컨. 대형 냉동고 같은 걸 살까? 이만한 거? 어. 그러니까 보통 식당 같은 데 있는 데 있잖아. 그거 해놓으면 집 끝일 것 같은데? 거기 들어가 있는 거지. 아, 뭔 소리야. 너무 덥잖아. 들어가서 보자. 자리를 보면서 체크를 해보자. 구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어쨌든 생각을 해. 소파를 여기다 두고 소파. TV를 여기다 두는 거지. 그런 거 TV 재미야. 어, 이쁜 거 사고 싶다. 맞아, 커튼 맞아. 이런 거 있잖아. 커튼. 오, 꼼꼼하게 잡네. 오, 설마. 오, 넓잖아. 어머. 소파가. 오, 저게 어떻게 다요? 우와, 오빠 진짜 팔 길다. 여기 되게 적어놓은 여기다. 응. 사이즈를 이렇게 저기서 뻗어봐. 저렇게 사이즈를 줄 수도 있구나. 어. 내 여기까지 온다. 그래. 쇼파? 오늘 쇼파 길이 여기야. 알았어. 저쪽 창문 길이는 여기고. 체크한 거야, 그거? 이거가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거야. 나 진짜. 아니 그럼 이게 왜 멋있어 보이는 거야? 팔이 기니까 어. 남자들 약간 뒤로 운전하는 거 멋있을 때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You got me, yeah. You got me. 저도 예전에 저기 이삿짐 갈 때 다리로 쟀거든요. 응. 다리를 어. 벌려가지고. 다 물건을 작은 걸 사셨나 봐. 엄청 떨린다. 어, 운전하는 거예요? 잘하지? 운전? 아마도? 아, 근데 너무 낫는 것 같기도 하고. 몇 번 해봤어? 나? 밖에서. 한 6, 7번? 8번? 이거. 어, 아니야. 브레이크. 어, 왼발잡이야? 왜, 왜? 이렇게. 오른발잡이지? 어. 그럼 오른발로 밟아야지. 아니, 브레이크 잠깐 하고 이리로 일단. 아니야, 안 해. 그렇게 하면 한 발로 하는 게. 어, 오토는 한 발로 해야지. 양발을 했어. 위험해, 위험해. 이거는 스틱이 나지, 스틱.
사이드 브레이크 해야 돼. 괜찮아? 살짝 올라가 있었던 거라서. 오, 화려한 아무 말도 안 해. 아니 어떻게 저렇게 타박스럽 수가 있어? 아영아. 네? 너 차선 못 맞춰. 차선 못 따라 주차장에. 이 차처럼 아 저기 차선을, 어 차선을 아, 맞춰가야 되는데 아 이게 차선이 있는 거야 여기도? 주차장에도 차선이 있어요 유라 씨. 그러면 혹시 내려오는 차가 있으면 위험하니까. 아 이게 차선 맞춰야 되는 거야. 깜빡이를 켜줘. 우회전할 때 켜야 돼 깜빡이? 여기 30. 오랜만에 잡았나 봐. 보통 조준 되면 야 나오거든요. 야야야. 팀이 안 돼 있어. 사람들 쳐다봐. 양발 다 쓰면 안 돼. 알았어. 왜냐면 여기 올려놔야 돼. 왜냐면 사람이 보통 그렇거든. 놀라게 되면 발을 이렇게 밟잖아. 근데 왼발로 브레이크를 밟고 오른발로 악셀을 야, 밟으면 침착하게 운전 둘 다 밟아버릴 수가 있잖아. 오 진짜. 기다려주세요. 이제부터 큰 일이야. 나 엄청 더워. 긴장하고 있나봐. 오른쪽으로 먼저 밟고 가면 되겠네. 원래 이쪽 봐야 되지 옆에. 어떻게 진짜 끼어졌어. 괜찮아 형. 잘하네. 그지? 왜, 왜? 나보고. 네, 진짜. 아, 여기다. 여기라고? 주차까지 한번 해봐. 주차. 어려운데? 초반에 제일 어려운 게 주차인데. 보통은 여기서 진짜 주차는 제가 뒤라고 하거든. 주차까지 못 올라가고. 이쪽으로 핸들을 틀어서 오른쪽 앞으로 갔다가 됐어. 붙여서 후진기어를 넣고 운전학교 막 선생님 같아. 펜 들고 있고. 맞아. 아 이거 없나? 그림. 없어. 선 보이지? 어디? 주차선. 맞나? 맞는 것 같은데. 하면 돼. 오, 나 잘하는 것 같아.